네, 안녕하세요. 컨설탭스 이재일입니다. 방금 제가 6월 16일 뉴탭스를 보고 왔습니다. 보고 오자마자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바로 총평을 아주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. 일단 전반적으로 5월 달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약간 어려운, 좀 까다로운 지문들도 몇 개 보였던 것 같고요. 그치만 이제 그 난이도 변화가 아주 막 특징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. 원래 그 9탭스 시절에서도 탭스의 문제점 중 하나가 계속 난이도가 왔다 갔다, 예, 들쭉날쭉 하다는 거잖아요. 그쵸? 점수도 들쭉날쭉 하고, 그 레인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과 5월 시험의 차이는. 그래서 뭐 어떤 큰 특징적인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영역별로 보자면 일단 청해 부분에서 저희 이제 컨설탭스에서 최근에 조금 연구하던 부분이 오늘 좀 확실해진 것 같은 게, 청해 일단 파트 1, 2 되게 표현, 수거 이런 거가 부족해서 이제 본인이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그렇죠? 물론 수거 중요하고 표현 중요합니다. 그런데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정답 선택지가 수거를 알아야지만 고를 수 있었던 문제는 50%보다 훨씬 낮았어요. 무슨 말이냐면 수거가 정답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거죠. 그게 무슨 말이냐? 내가 만약에 수거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하러 왔다. 그럴 경우에 뭔가 처음 듣는 수거를 들었어요, 선택지에서. 그러면 그 선택지가 뭔가 내가 모르는 수거일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겠지 하고 찍는 것보다 그냥 내가 확실히 정답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을 고르는 게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왜냐? 정답 선택지가 수거가 들어갈 확률이 50% 이하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 파트 5로 넘어와서 프리뷰 테스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유형 총정리 이 영상에서 이제 파트 4와 파트 5의 그 유형별, 그러니까 주제 유형, 코렉트 유형, 인퍼 유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합해서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는데, 이게 5월 시험, 6월 시험을 봐보니까 그 비율이 완전 픽스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매번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나머지 대신에 뭐 파트 3라든지 아니면 독해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 비중이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. 그렇지만 청해 파트 4, 5는 조금 랜덤이라는 거. 물론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주제 유형 무조건 앞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코렉트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퍼 순서대로 나오는 건 맞아요. 그렇지만 완벽하게 매 시험마다 2, 3, 1 이 비율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어휘 문법으로 넘어와서는 확실히 네, 시간이 합쳐지다 보니까 정말 원래도 뭐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 영역은 아니었지만 정말 확실하게 시간 부족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휘문법은 훨씬 이제 부담도 줄어든 것 같고, 뭐 어휘에 뭐 어려운 까다로운 어휘들 출제되는 거야 뭐 구탭스랑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. 더 어려운 어휘가 출제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여전히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어휘 영역에 출제되는 어휘의 난이도랑 독해 청해의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어휘의 난이도는 확실하게 다릅니다. 어휘 영역에 좀 쓸데없이 지문에 안 쓰이는 그런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휘 영역의 단어들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나는 어휘력이 부족해, 그래서 탭스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넘겨짚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오히려 어휘 영역의 대부분의 단어를 몰라도, 대부분까지는 아니었죠, 그 까다로운 생소한 어휘들을 몰라도 충분히 독해청에 지문을 내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 이해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저도 어휘 영역에 막 끝에 나오는 그런 생소한 단어들 다 알지 못합니다. 전혀.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구탭스 저희가 그 문법편 OT 이 영상에서 그 출제되는 문법의 비율을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 문항수가 5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든 건 맞아요. 그렇지만 이 출제되는 문법의 비중 또한 별로 안 달라졌다. 이제 많이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시제라든지 아니면 동사의 변형, 분사 문법, 그 많이 출제되는 문법은 여전히 많이 출제되고, 나머지 이제 많이 출제되지 않는 문법은 또 여전히 많이 출제되지 않는, 그 비율은 유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, 독해 지문은 우선 전반적으로 뭐 크게 달라진 바는 없어요. 그런데 지문의 길이가 아주 긴 지문들이 일부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막 8줄, 9줄 이렇게 돼버리니까, 그 신유형 파트가 아닌데도 길어버리니까 이게 좀 패닉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, 반대로 선택지는
오히려 되게 짧아졌어요. 예전 굿탭스에 비해서도 그렇고 계속 짧은 선택지가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은 길어졌는데 선택지는 짧아졌다. 어차피 지문의 길이가 길고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는 딱 한 문제잖아요, 그쵸? 신유형 같은 경우는 두 문제겠지만, 그러니까 결국에 그 꼼꼼히 모든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문장 문장마다의 디테일한 정보를 문제에서 다 일일이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반대로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만 테스트를 하겠죠, 그쵸? 아무리 코렉트와 인퍼 같은 디테일 유형 문제들이라 하더라도 각 문장 단위에서는 핵심적인 내용, 문장의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체크하는 그런 선택지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더더욱 길이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. 그죠? 그 말은 탭스가 점점 더 여러분들의 어떤 정확한 디테일한 그 정보를 캐치해내는 그런 능력보다는 문장의 핵심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문 전체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점점 더 테스트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죠? 그 때문에 더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전반적인 이제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, 일단 기본적으로 5월보다는 좀 어려워졌고, 졌지만 5월과 6월 이렇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들쭉날쭉 회차별로 달라지는 게 기존 굿탭스에 비해서 더 심한 정도는 절대 아니고, 오히려 5월과 6월의 차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지난 첫 5월 뉴탭스 같은 경우에는 저이 자체도 이제 성적표가 필요하다 보니까 점수를 받는데 이제 집중하느라 이런 총평 영상을 공유를 못 해드렸는데, 앞으로는 종종 시험 보고 뭔가 분석을 하는 그런 시험 회차 때는 이렇게 총평 영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허접하고 간단하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바로 이제 공유해드리려고 바로 찍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5월 시험은 저희가 이제 의도한 대로 점수가 나왔습니다. 제 개인 점수도 이제 곧 공개해 드릴 거예요. 그 제 성적표를 공개해 드리면서 그 뉴탭스 성적표가 뭐가 달라졌는지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